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적신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적신가님께서는 집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집안 거실에서 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적신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처음 참여라 조금 많이 떨리네요.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은 가평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기숙사에 있어요. 아, 휴게소에 근무하시는구나. 네. 어우, 직접 근무하시면 오히려 막 무섭고 이상한 일들 없죠, 오히려. 휴게소, 귀신은 없는 것 같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벌레를 귀신보다 무서워해서 그럼요. 이게 막 사마귀, 뭐, 풍뎅이, 뭐, 다 날라올 거 아닙니까? 뱀도 많고 되게 어이구야. 많아요. 이게 귀신보다 무서운 건데, 뱀, 뭐, 이제 뭐, 벌레들, 그게 더 무섭죠. 그죠? 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자, 근데 오늘 적신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휴게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에서 또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몸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이제 어릴 때부터 가위에도 많이 눌리고 악몽도 되게 많이 꾸고 몽유병도 있었는데 이 몽유병이 일반적인 몽유병이 아니라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원을 그리면서 뛰어다니거나 마치 뭘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닌다거나 무당 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런 행동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은 되게 아, 얘가 또 이러네. 이러고 이제 그냥 웃어 넘기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거실이 너무 시끄러우셔서 이제 잠결에 나오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창문을 열고 같이 가자, 같이 가 이러면서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대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저를 잡고 울었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도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아는 무당집을 갔었어요. 예.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 되게 소문난 무당집을 갔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살짝 신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신내림을 받을 아이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신내림을 받으면은 이 친구가 위험하다. 이제 그러셔서 이제 몇 가지 조언하고 부적을 써주셨어요.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절대 상갓집 같은 데를 데려가지 말아라. 이제 그런 조언도 듣고 부적도 써갖고 오고 나서부터 제가 악몽도 많이 안 꾸고 가위에도 잘안 눌리고 몽유병도 되게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큰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상갓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모부 상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중학생 때라 이제 사춘기도 있고 그래서 가족 행사에 되게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저녁에는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문을 잠그면은 밖에서 열어달라고 방 문고리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왔나? 이러고 방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컴컴해요.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인가? 하고 제가 문을 닫았어요. 다시 문을 닫고 다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고리에서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문고리를 보니까 저희 집 문고리가 일자운 꼬리였어요. 동그란 문고리가 아니라. 그 일자 문고리는 내려서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고리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제발 문을 열었을 때 엄마 아빠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집은 불이 다 꺼져 있고 엄마 아빠는 물론 없고 그 상태인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집에 불이란 불, TV란 TV 다 켜고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해서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놀라서 들어오셨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이 집에서 이런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의 시작이고요. 홀더가이스트. 예. 이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자고 있으면은 제 방에서 책이 떨어진다거나 걸려있던 액자가 제 머리 바로 옆으로 떨어진다거나 예. 그랬던 일들이 쭉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한번 제가 귀신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돼요. 예.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겁이 많아서 항상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잠을 자요. 살짝 고개를 돌리면은 거실에서 아버지가 늦게까지 TV를 보시다 보니까 아버지와 TV 불빛이 보일 수 있게 해놓고 잠을 자요. 제가 그래서 그날도 습관처럼 눈이 떠지자마자 거실 쪽을 봤는데 소파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 그냥 아빠가 앉아있나 보다 라고 잠결에 생각을 했는데 하고 다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TV도 안 켜져 있고 아버지가 가만히 쇼파에도 아니고 쇼파 앞에 앉아서 제 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다시 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딱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짧으세요. 스포츠 머리인데 장발의 남자인 거예요. 장발? 예. 그래서 뭐지? 처음에는 도둑인가? 귀신이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하고 도둑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도둑이면은 이제 제가 가만히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거실을 바라봤는데 그 남자가 앉아있다 일어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거실을 봤다가 다시 눈을 돌렸어요. 눈을 돌렸는데 뭔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보기는 무서운데 고개가 돌아가는 저절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거실 쪽을 봤는데 그 남자가 제가 바라볼 때마다 점점점 제 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소리는 못 지르겠고 그 당시에 제 핸드폰이 바로 제 옆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남겼어요. 나 너무 무서워. 살려줘.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아 보지 말고 다시 자야겠다. 이러는데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실 쪽으로. 예. 목이 돌아가서 방 문을 봤는데 그 남자가 방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다리만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눈동자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눈, 코, 입이 다 뭉개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와, 뭉개져 있어요? 네, 이게 사람 형체다 보니까 눈, 코, 입이라고는 알 수 있는데 진짜 사람의 눈, 코, 입이 아닌 구멍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달걀 귀신도 아니고 진짜 다 뭉개져 있어요. 뭐에 탄 것처럼 불에. 와... 그 상태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상태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이사 가자. 근데 어머니가 이제 꿈일 거다. 꿈일 거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가끔 그런 꿈이 있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고 이제 학생이었다 보니까 학교를 갔죠. 가는 도중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 친구한테 답장이 왔어요.
귀신 보면서 제가 무섭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남겼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답장이 와서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를 느끼고 제가 그날도 집에 가서 어머니께 얘기를 했는데 너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어머니는 애써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넘어가셨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 남자를 똑같은 진행 방식으로 세 번 정도를 더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방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예. 이제 제 방을 아예 책상을 모아놓고 공부방으로 있고 동생하고 같이 자라 많이 무서우면은 그래서 동생 방에서 침대 두 개를 놓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됐죠. 그리고 또 한동안 괜찮다가 이제 동생이 수학여행이었는지 수련회였는지 학교에서 어딜 갔어요. 2박 3일로. 예. 이제 그럼 다시 저 혼자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귀신을 못 본 지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되게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방 베란다에는 장난감이 엄청 쌓여 있는데 그 장난감 레고 부딪히는 소리들 있죠. 아, 그 깔깔깔 막 까락까락 하는 소리. 네. 그 소리가 계속 잠결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다 제가 이제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깨서 베란다를 봤는데 진짜 한 3살 돼 보이는 남자 아기가 동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아, 예.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오. 그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제가 그쪽을 보니까 저를 보면서 입이 찢어지도록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예.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들고 사라져요. 진짜 언제 있었다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려면 그 베란다를 지나야 돼요. 베란다 바로 옆에 방문이 있었어서 밖으로도 못 나가겠고 불도 못 켜겠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진짜 내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나 진짜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아직까지 제가 겁은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공포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너가 계속 무서운 것만 보고 자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셔서 안 믿어주셨죠. 어머니는. 이제 그러고 있다가 동생이 수학여행에서 오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형 혹시 파란색 티에 반바지 입은 남자 꼬마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예. 맞아. 형 나도 봤어.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나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형도 봤어?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동생도 본 거면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동생하고 그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동생 방에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침대를 옮길 곳도 없고 그렇다고 거실에서 제가 그 남자 귀신을 봤는데 거실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동생도 왔으니 괜찮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동생 방에서 잤는데 동생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형, 또 왔어. 이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그 남자 꼬마애가 베란다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레고 가지고 놀고 있어요? 네. 여전히 동생 장난감 들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를 보고 입이 찢어지게 환하게 웃고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동생하고 같이 어머님께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 방에서도 잠을 못 자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은 안방에서 가족이 다 모여서 잠을 자자.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이제 내 가족이 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침대에서 자고 침대 옆에 이불을 깔고 저하고 동생이 붙어서 이제 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이 귀신이 저를 따라다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더라고요. 하루는 그 남자 귀신이 안방에도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문 바로 옆에서 잤는데 문 틈으로 저를 또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 귀신을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고 그 후로 이제 이거는 저하고 일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본 사건인데요. 드디어 예. 다 같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계속 안방에서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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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깨고 이제 제가 동생을 깨우고 동생이 이제 엄마 아빠를 깨우는 그런 형식으로 갔는데 저희가 침대 바로 앞에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있으면은 이제 불빛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일가족 4명이 다 누워있는데 서있는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다 일어나서 옷장을 봤는데 바로 보이는 게 옷장이어서 옷장을 바라봤는데 사람 그림자 하나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뒤에 사람이 있다 한들 왼쪽이 막혀 있어서 왼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데 그림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엄마인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계속 가길래 아 이거 사람 아니구나. 그래도 계속 동생을 깨우고 동생이 엄마 아빠를 깨우고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가 제 말을 믿어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동참을 하시면서 아버지도 본 적이 있다. 아버지가 이제 새벽 늦게까지 TV를 보셨는데 저희 집 이제 현관을 지나서 살짝 집이 넓었어가지고 복도라고 해야 되나 현관문을 열면은 문 두 개를 더 열어야지만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다 센서 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이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불빛이 팍 켜져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 센서 등 두 개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지? 이제 이러고 뒤를 돌았는데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냥요? 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맨 끝에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셔가지고 사셨던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아버지 너무 놀라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맨날 귀신 본다 얘기를 하니까 괜히 애들 더 무서워할까봐 말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그제서 아버지도 아, 이 집에서 나도 이런 귀신을 본 적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 집을 진짜 일주일 만에 이사를 나왔어요. 이야 진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한 3일 만에 이사를 나와서 무당집을 갔는데 예. 그대로 이제 이사를 가면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동쪽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낼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의식주를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동쪽을 찾다가 외갓집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해서 외갓집에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유독 저만 계속 귀신을 보는 거예요. 벽신가님만? 네. 문틈 사이로 빨간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던가 그 문고리 흔들리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이사를 가도 그래서 그 집에서도 저 때문에 또 이사를 나왔어요. 그 집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사를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이제 와, 귀신에 대해서 와 무섭다는 아닌데 계속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계단을 굴러서 발목에 인대가 한번 끊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목발을 보통 이제 신발장에 놔두고 들어오잖아요. 제 방이 이제 신발장 바로 앞에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서 자다 일어나면 이제 집 현관이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제 자고 있다가
새벽에 몸이 계속 너무 아파서 이제 일어났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근데 그 목발 옆에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전에 그 남자요? 아니면 다른 거요? 아, 다른 남자요. 예. 다른 남자인데, 그 보통 사람 컴컴하면 이제 시야가 밝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처음에 목발 옆에 뭐가 있네? 를 계속 보다가 시야가 밝아지니까 아, 또 나왔구나. 이 집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런 남자가 서 있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이게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건지 남자는 목발 옆에 서 있는데 제 귀에다가 진짜 뭐 확성기를 대고 때려박듯이 제 귀에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리 너 다리 아니라고. 예?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예. 목발을 가리키면서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 다리 너 다리 아니야. 이 말을 막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미치겠다가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발목이 다 났어요. 뭐지? 병원에서 제가 인대가 끊어서 최소 두 달은 재활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게 인대 끊어진 지 2주 됐을 때 겪었던 일인데 2주 만에 인대가 다 붙었다고. 예. 의사분도 자기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실 만큼 진짜 신기했던 경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기숙사들이 있는 직업을 계속 선택을 해서 집을 자꾸 나와요. 일부러? 와. 네. 뭐 기숙사에 있는 뭐 워터파크 쪽이나 수련회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계속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따라다니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제가 자면서 스스로 제 목을 졸랐다 그게 이제 옆에 있던 룸메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를 깨웠는데 제가 못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손이 풀리지도 않고 그대로 저는 진짜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데 손의 힘이 풀리지가 않더래요. 친구가 풀리지가 않아서 이제 그제서 이제 룸메들 다 깨워서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꿈에서 그 남자 귀신이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칼을 들고 저한테 다가오는 꿈을 꿨어요. 예. 근데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제가 기숙사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룸메들이 같이 있잖아요. 항상 룸메들이 같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룸메들이 깨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남자가 꿈에서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면은 제가 제 목을 조르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서 기숙사 있는 곳으로 조금 고집을 해서 일을 하러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 남자 귀신이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남자 귀신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일들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숙사가 있거나 이런 직업을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룸메분들은 적신가님 네. 때문에 귀신을 봤다거나 같은 귀신을 봤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군대 있을 때 한 번 있었어요. 같은 걸 본 사람이?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좀 최전방 생활을 했어서 침대가 있는 생활관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근무가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럼요. 몇 시간 뒤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진 잠에 잘 들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군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군대에서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뭐지?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봤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침상에 여자아이가 인형, 곰인형을 들고서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까지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적신가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인형을 건네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손이 올라가서 예. 그 인형을 받았는데 그 인형을 받자마자 여자애가 제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상태로 제가 인형을 안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 바로 머리 맞 옆에 그 여자애가 서서 저 귀에다가 너도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도 너 거 하나 가져갈게 그러는 와. 거예요. 와. 그러더니만 제 왼쪽 손을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손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막 돌리는데 제가 아픈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몸도 안 움직이고 이게 가위 눌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무자가 저를 깨우러 온 거예요. 다음 근무라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한 번에 못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병장이었어요. 이제 깨운 친구가 일병인데 제 몸에 손을 못 대잖아요. 군대의 특성상 깨울 네. 때 선임을. 근데 일병 친구가 너무 놀라서 저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손 대서 정말 죄송한데 적신가 병장님 왼쪽 손목이 너무 아파 보여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 그럼 제가 왼콽 손이 진짜 사람 손이 360도 이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손목이. 그럼요, 그럼요. 거진 360도 이상을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냥 손 혼자서. 예. 그러고 제가 일어나서 제 손목을 봤는데 손에 사람 손자국 있죠. 아, 사람 손자국으로 거의 피멍이 들었다시피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사람 손, 딱 손가락 네 개가 딱 돼서 엄지손가락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 그 일병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손목이 많이 돌아가셨다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소대원들 전체한테 혹시 여자아이 귀신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두세 명 정도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보이기만 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곰인형을 주면서 너 것도 하나 가져갈게 그랬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체가 뭐 어떤 집이 문제였으면 집만 이사하면 그만인 건데 이거는 계속 일이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제가 신내림 받을 몸이었구나를 뒤늦게 안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내림을 받을 몸이 있는 거지만 그냥 영매체질인 몸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도 없는데 귀신에게 노출만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시들무에서.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을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켜주는 네. 것도 되는 건데, 지켜줄 신도 없는 거야. 근데 귀신은 보고, 느끼고, 하고, 그런 또 영매체질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실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근데 겁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돌비님 것도 이제 틀어놓고 잠을 자요. 아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막 폐가나 흉가도 찾아서 친구들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막 진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귀신을 실제로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거든요. 예. 근데 꼭 혼자 있거나
자다 일어나면은 그때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공포 쪽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 있나 당연히 궁금할 거고 내가 겪는 게 맞나 싶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예, 돌비 공포 라디오는 포기하지 마세요. 아,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저 운전할 때도 장거리 갈 때도 노래 대신 돌비님 거 유튜버 틀어놓고 막 들으면서 가고 그러거든요. 바람직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적신가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셨고요. 야외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연기까지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와, 근데 이분이 본 게 이분만 봤으면 그래 뭐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현상으로 치부해볼 수도 있는데 뭐 가족분들까지 다 겪었고 그리고 뭐 군대에서조차도 다른 분들도 다 보신 거니까 예 근데 와 무섭다 인형 주고 팔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는 어떻게 계산법이 안 맞는데 아무튼 귀신들의 계산법이 참 특이하네요 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연 신청은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